맨해튼 한복판에서 50대 노숙자가 일면식도 없는 거리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로 그동안 8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뉴욕 경찰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첫 번째 추방 대상은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당국의 구체적 추방 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추방 과정에서 족쇄를 채우는 등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홈리스 학생이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망명자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9월 단기 숙박 공유 규제 조례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호스팅 매물이 85% 감소했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단기 임대 시장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시의회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50대 노숙자가 일면식도 없는 거리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로 그동안 8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뉴욕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거리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긴급 회견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51세 히스패닉계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 오전 맨해튼 일대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오전 8시 22분 맨해튼 19번가에서 공사 현장에 있던 36세 히스패닉계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첫 범행 후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 27분 맨해튼 30번가의 이스트 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68세 아시아계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해당 피해자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오전 10시 55분 맨해튼 42번가 UN본부 인근 인도에서 36세 흑인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해당 여성 피해자 역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젯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세 번째 범행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용의자를 뒤쫓으며 경찰에 제보해 검거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로 8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뉴욕 경찰은 밝혔습니다. 조지프 케니 뉴욕 경찰 형사국장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들 공격은 묻지마 공격으로 보인다며 용의자는 피해자들에게 그냥 다가가 흉기로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무고한 뉴욕 시민 3명이 끔찍한 공격의 피해자가 됐다며 해당 용의자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기록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가 왜 거리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추방 대상은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 소셜에 보수 법률단체 사법워치를 이끄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피터는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하는 바이든의 침공을 뒤집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당시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차기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NBC 뉴스는 어제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추방 대상은 군 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가 아닌 중국인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들며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선거 캠페인 당시 그들이 중국에서 오고 있고 대부분 군대에 갈 연령의 남성으로 미국에 대항해 군대를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 중국인을 추방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한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안들도 표적이 될 수 있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당국의 구체적 추방 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추방 과정에서 족쇄를 채우는 등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빠른 불법 이민자 추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맹은 ICE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 사용하는 민항 전세기의 계약 내용과 비행장 및 지상 수송편 운용 내역, 어린이가 포함된 추방자들의 항공편에 적용되는 정책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기가 약 두 달여 남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천억 달러 상당의 재난지역 구호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긴급 재난지원 예산 승인을 요청하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남동부 지역이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큰 피해를 본 데 이어 서부 등지에선 산불 때문에 재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의회의 예산을 긴급 요청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남동부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피해 복구에 필요한 것을 들었다면서 지역 사회를 계속해서 지원하려면 추가 자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400억 달러 상당의 연방재난관리청 재난구호기금입니다. 이에 더해 농작물, 가축 손실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금 240억 달러, 주택도시개발부가 관리하는 주 지방정부 대상 보조금 120억 달러, 길과 교량 수리 예산 8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또 상수도 체계 개선 40억 달러, 사업자, 주택 소유주, 세입자와 비영리단체 등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20억 달러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요청된 재난 예산은 당초 의회가 승인한 재난관리청 연간 예산의 5배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보였던 트럼프 댄스가 스포츠계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프로 풋볼리그와 격투기 대회 UFC 등 스포츠계에서 승리 세리머니로 트럼프 당선인의 동작을 흉내내는 선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음악에 맞춰 선보였던 이 동작은 당초 웃음거리의 소재였습니다. 상체나 고개를 뻣뻣하게 유지한 채 양 팔만 교대로 앞쪽으로 내미는 이 동작은 트럼프 당선인이 몸치라는 사실만 부각했을 뿐 제대로 된 춤이라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트럼프 댄스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가 TKO 승리를 거둔 뒤 VIP석에 앉아있던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트럼프 댄스를 쳤기 때문입니다. 경기 후 존스는 챔피언 벨트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건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NFL 선수들도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17일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브록 바워스는 터치다운을 성공한 뒤 세리머니로 동료들과 트럼프 댄스를 쳤습니다. 바워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UFC 중계에서 본 존스의 춤을 따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워스 외에 다른 NFL 팀 선수들도 터치다운 세리머니로 트럼프 댄스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별 분류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4만 3천여 명으로 3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오픈도어에 따르면 2023부터 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인도 출신자는 전년도 대비 약 23% 증가한 33만 1,602명으로 집계돼
약 4% 감소한 중국 출신자 27만 7,398명을 앞질렀습니다. 인도 출신자는 유학생의 29.4%, 중국 출신자는 24.6%로 두 나라가 유학생 중에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2022부터 2023학년도에는 중국이 1위로 28만 9천여 명, 인도가 26만 8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번엔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유학생 중 인도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많기는 2008부터 2009학년도 이후 이번이 15년 만입니다. 한국 출신자는 3.8%, 43,149명으로 전년도 대비 1.6% 감소해 3위를 자리했고 캐나다 출신자가 2.6%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유학생은 지난 2010부터 2011학년도 7만 3천여 명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부터 2024학년도 미국 대학의 전체 외국 유학생 수는 전년도 대비 약 7% 증가한 112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홈리스 학생이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망명자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읽기 쓰기 등 학력 수준이 낮고 출석률도 낮아 뉴욕시 교육질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동시민단체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학년도 뉴욕시 공립교 학생 8명 중 1명은 홈리스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부터 2024학년도 영구적인 주소 없이 쉘터나 친구, 친척 등의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14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뉴욕시 신규 망명 신청자 유입 급증을 꼽았으며 특히 홈리스 학생은 어퍼 맨해튼, 브롱스 남서부, 브루클린 북동부 및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매년 공립교에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는 학생 수만 명이 다니는 것은 뉴욕시 교육질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며 시 정부 차원에서 가족들이 영구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리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해 홈리스 학생이 등록하는 학교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학교 지원 공식을 수정했다며 교통편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홈리스 학생 및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의 약 절반, 쉘터에 거주하는 학생 3분의 2 이상이 지난 학년도에 만성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은 읽기 및 쓰기 시험에서 영구주택에 사는 학생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고 고등학교 중퇴 비율 역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9월 단기 숙박 공유 규제 조례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호스팅 매물이 85% 감소했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단기 임대 시장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시의회가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파라 루이스 시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규제를 완화해 단기 임대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30일 미만 렌트 금지 및 호스트의 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4인까지 거주를 허락할 방침입니다. 시의회는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숙박 공유 플랫폼에 1에서 2 가구 주택이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로 인해 시 전역 단기 임대 시장이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탓에 시내 주택 부족 및 렌트 상승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단기 숙박 플랫폼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스트의 거주 의무화, 2인 초과 게스트, 30일 미만 여행객의 숙박, 여행객의 문단속 및 외출, 전체 유닛 대여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후 시 전역에서 1년간 최소 만 개의 에어비앤비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러시아인 예브게니 푸티친이 포보스 랜섬웨어의 판매, 배포 및 운영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메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했다고 어제 공개했습니다. 포보스 랜섬웨어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1000개가 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을 희생시켰고 1600만 달러 이상의 몸값을 갈취했습니다. 법무부 국제부서는 한국 법무부에 국제형사과와 협력해 체포와 인도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 같은 국내 및 해외법 집행 파트너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들의 협력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이버 범죄 위협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가항공사 스피릿이 업계 경쟁 심화와 부채 증가 등을 이기지 못해 결국 파산 신청에 나섰습니다. 스피릿은 어제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단과는 재무 구조조정 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채권자들은 스피릿에 3억 5천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고 약 8억 달러를 재편된 스피릿의 지분으로 출자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또 파산 절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억 달러의 대출도 제공합니다. 스피릿은 내년 1분기에 파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스피릿은 여객기 운항, 티켓 예약, 포인트 사용 등은 모두 정상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홀리에 사는 과테말라 국적의 28세 휴고 파즈 라주주를 한 달 전 펠팍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14일 오전 6시 40분께 펠팍 브링크호프 에비뉴와 14 스트릿이 만나는 지점 인근에서 혼다 시빅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펠팍 거주 17세 한인 남학생 이모군으로 뇌출혈과 이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이군은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용의자를 심각한 상해를 초래한 뺑소니 혐의와 증거 조작,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조시 갓하이머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이 내년에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이 다수 포함된 연방 하원 뉴저지 5 선거구 현역인 갓하이머 의원의 주지사 선거 출정식에는 엘렌 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 폴 김, 펠리세이즈 팍 시장 등 한인 정치인을 비롯해 버겐 카운티 민주당 소속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연임 제안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에 유력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티브 플럽 저지시리 시장과 라스바라카 뉴악 시장, 스티븐 스위니 전 주 상원 의장 등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혀 역대급으로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늦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